다음 한자는 바꿀역입니다. 그래, 바꿀역. 물론 여기서 이제 시울이도 되겠습니다. 쉽다 할때 시울이.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것은 보통 두 가지 설명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도마뱀의 모양에서 나왔다 이런 설명이 있다 합니다. 그래, 도마뱀은 또는 뭐 카멜레온은 그래 주위의 그래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깔을 잘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바꿀역이 나왔다 이런 설명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다른 설명은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 잔에 담긴 술을 따르는데 그래 다른 잔에 바꾸어 따른다 돼서 그래서 바꿀역이 됐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어떻든간에 이것이 이제 바꿀역도 되고 그래, 시울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는 낱말은 뭘까요? 그래,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할때 그래 교역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교역하다 또는 무역하다. 그래, 무역할 무해서 그래 무역하다. 자,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다. 그래,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보다 할때 그래 역지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 땅지에는 뭐 처지 입장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 역지사지 생각사 의조사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는 낱말이 이제 만약에 이제 고려가 이제 왕씨라면 임금님 그리고 성이 왕씨라면 이제 조선은 이제 이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성혁명 그래 성을 바꾸는 그런 혁명이다. 그리고 가족혁은 그래 뭐랄까 그래 바꿀 혁도 되니까 그래 혁명이다. 아, 그래 역성혁명 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울리가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시울리가 보통 시울리는 이제 그래 난이도에 잘 들어가겠습니다. 난이도 그래 어려울 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울이 난이도 그래 시험 문제 같은 데서 이제 난이도를 잘 이렇게 이제 조절하다 할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래 안이한 태도 안이한 태도를 보이다 그래 편안한 물론 이제 몹시 편안하고 쉬운 태도인데 이것은 이제 일을 뭐랄까 좀 그래 뭐랄까 아주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고 좀 적당히 처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 그때 이제 안이한 태도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요게 요 글자가 들어가서 이제 쓰이는 중에서 이제 세금이 들어가면 이제 주석 쓰 그래 뭐 아연 주석 할때그 주석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조개패가 들어가면은 요것이 이제 줄사가 된다 합니다. 그래 보통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뭐줄때 임금님이 뭐 하사할 때그 줄사인데 그래 물론 사약도 있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신하한테 이제 뭐랄까 목숨을 끊으라고 주는 사약도 있겠지만 그래 조선시대 때 서원 중에서 사액서원도 있답니다. 사 그래 임금님께서 하사하는데 뭐를 현판을 그래 요게 임마액이지만 그래 임마액이지만 요것은 이제 현판액도 있다는 현판액으로도 사용되니까 그래 사액서원 그래 그 임금님께서 뭐랄까 글씨를 써가지고 현판을 내리고 또뭐 토지나 노비까지도 내렸던 그런 서원 사액서원. 자, 그러면은 바꿀역 시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